자, 우리 2학년 2학기 거 하는데, 뭐해? 8페이지야, 8페이지. 시원아, 8페이지. 8페이지 보고, 우리 살짝 전통적으로 2학기 때는 뭐 배우지? 1학년 2학기 때뭐 배웠어, 지성아? 대체 기억나니? 1학년 2학기 때 배운 거? 도형 배웠어. 뭐 점선면 뭐 그리고 평행선 뭐 이런 것들 배웠어. 그래서 2학년 2학기 단원도 도형을 먼저 배울 거고 마지막에 가서는 뭐 경우의 수 확률 하면서 통계 쪽 부분을 배울 거야. 그러면 우리 이등변 삼각형 처음 배우는데 자, 지금부터 나오는 도형들이 여러 개 존재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애들이 있어. 자, 도형에서 그 도형을 정의하는 게 있고, 그 정의에 따른 성질이 있거든. 그러면 정의랑 성질을 우리가 구분해서 조금 알아두고, 그리고 그거를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다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1단원 제목,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등변에서, 자, 이등변. 그리고 삼각형이야. 요거 용어부터 살짝 분석을 해보면, 자, 예찬아, 삼각형 뭔지 알지? 삼각형 어떻게 생긴 거? 초등학교 때 세모라고 얘기를 했던 게 삼각형이고, 이등변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변이 동일하다는 거야. 등호할 때 등이야. 동일한 거. 그러면 두 개의 변의 길이가 동일한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불러줘. 예찬아, 조금만 집중하자. 피곤한 거 아는데. 자, 그럼 여기다 써놓을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을 내가 뭐한 거냐면 정의를 하는 거야. 뭐 했다고? 정의야. 이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예요. 그럼 여기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도록 삼각형을 그려보면 여기 꼭지점 찍고 이렇게 그어준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여기 변하고 여기 변의 길이가 같다. 이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돼.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얘의 성질을 한번 볼게. 그러면 옆에다가 정의라고 써주고.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여기 꼭지점 보이지? 여기 꼭지점에서 무슨 선을 그어줄 거냐면 요거를 뭐라고 불러? 이거 각이라고 부르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각을 이등분해 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삼각형을 A, B, C라는 이름을 붙여줄 거고, 이등분선이랑 여기 있는 변이랑 교점을 D라고 한번 해줄게. 그럼 여기에서 삼각형 A, B, D가 있고, 삼각형 뭐가 있어? A, C, D가 있지. 이두 개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관계일까, 지성아? 혹시 합동이란 말 알고 있다, 손? 합동이란 말 알고 있다. 합동. 알고 있어? 시훈이 알고 있어? 지성이 알고 있어? 삼각형이 두 개가 완전히 포개지면 그거를 합동이라고 불러. 그럼 여기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 배웠지? 혹시 SASASASASAS라고 배운 거 기억나? 1학년 2학기 때. 배운 거 기억나지? 그걸 이용해서 한번 볼게. 자, 그러면 ABD 삼각형하고 ACD 삼각형을 비교를 해보면 먼저 AB의 길이, 변 AB의 길이랑 변 어디? AC의 길이랑 서로 같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각 BAD랑 각
C, A, D가 서로 같지. 왜? 애초에 각을 그냥 반으로 찢어버린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변 A, D하고 여기 변 A, D는 서로 그냥 같겠지. 왜냐면 그냥 같은 변이고. 그리고 A, D라는 변은 삼각형 A, B, D랑 삼각형 A, C, D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변이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A, D는 공통이라는 말을 보통 많이 써줘.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봐. 변의 길이가 두 개가 같고 그 끼인 각이 같지. 이거를 무슨 합동이라고 불러줘? S, A, S 합동이라고 불러주지. 자, 그러면 두 개의 관계는 선을 세 개 그어서 합동 관계라고 얘기를 해줘. 자, 노트 있니? 그냥 수업 필기할 때 쓰는 노트 있지. 거기에다가 그림을 조금 그려주세요. 일단 노트 펴주고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야. 도형 파트는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삼각형 ABC 그리기야. 삼각형 ABC 첫 번째로 그려주고 두 번째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려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둘로 쪼개지는 삼각형이 합동인 거를 확인을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ABC 삼각형을 AB랑 AC가 같도록 한번 그려주고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에 의해서 생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거를 요 세 개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이 순서대로 써주세요. 그냥 막 대충 하지 말고. 다 그렸다 손, 못 그렸다 손, 아직 다 그리고 있어? 아, 아직 그리고 있구나. 저기 그 뭐지? 내가 마지막에 그린 거는 지금 당장은 안 쓸 거야. 이 90도란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했어. 거기까지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전부거든 사실상. 지금 보면 예찬아 조금만 턱 깨지 말고 조금만 집중해서. 알겠지? 자, 먼저 정의를 이용했어. 정의가 뭐라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정의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정의 때문에 성질이 나오는데 성질은 아직 안 했지. 근데 성질을 우리가 성질을 알아볼 때 하는 게 A에서 무슨 선? 각의 이등분선을 그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부 다 나오거든. 그 전에 먼저 이것부터 볼게. 그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을 배우면 주로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두 변이 같지. 그럼 여기에 있는 각을 우리가 꼭지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을 밑각이라고 불러줘.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각도 밑각이라고 불러주고 지금 이쪽 BC변을 밑변이라고 불러줘. 요 꼭지각, 밑각, 밑변이라는 거는 암기를 해놔야 돼.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그냥 밑에 있어서 밑각이고 여기 밑에 있어서 그냥 밑변이야. 이등변 삼각형을 세워놓을 때 이렇게 세워놓아야지 조금 더 안정적이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세워놓으면 조금 불안정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워놨을 때 밑에 있으니까 밑변, 위에 있으니까 여기 밑에 있으니까 밑각, 그리고 여기는 그냥 꼭지각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지? 롯데타워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쓰러뜨려 놓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롯데타워 세워놓듯이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용어 정리 써놓고 꼭지각, 밑변, 밑각 이거 세 개는 알아놔야 돼.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갈게. 어, 예찬아, 요거. 요거 써줘. 이제 봐도 돼? 아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 각하고 여기 각이 같다고 했을 때 삼각형 A, B, D하고 삼각형 A, C, D가 서로 합동이라고 했고 대응되는 점을 따져보면 A는 그냥 A에, D는 D에 대응이 되고 B는 어디에 대응돼? C에 대응되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에서 자 A, D는 그대로 여기가 공통으로 같을 거고 그 다음에 B하고 D랑 C하고 D가 서로 어때야 될까? 어 같아야 되겠지 합동이니까. 그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B, A, D각이랑 C, A, D각이 서로 같지. 그 다음에 같아야 되는 건 A, B, D각이랑 A, C, D각이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여기랑 여기가 서로 같을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 D, C각이랑 A, D, B각이랑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A, D, C는 몇 도야? 각 A, 각 B, D, C는 몇 도야? 예찬아 몇 도일까?
각 B, D, C. 180도지. 그러면 자, 각 A, D, B. 각 A, D, B 써놓고 각 A, D, C가 서로 같다고 했지. 그럼 여기에서 이 둘을 합쳤을 때 180이야. 근데 서로 같아. 그럼 얘네는 각각 몇 도여야 돼? 그렇지. 90도야. 시온이가 대답을 했어요. 입모양으로.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전부야. 그럼 이걸 말로 표현을 해주면 예찬아 왜 울려고 해? 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정리했던 용어로 살짝 표현을 해주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을 무슨 각이라고 했지? 밑각이라고 했지. 자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이 서로 같다라는 성질이 나와. 자 내가 계속 성질 이러지. 성질이라는 거는 정의에 의해서 파생된 애들을 성질이라고 하는 거야.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밑각도 서로 같아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니? 예찬이 괜찮아?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요거 무슨 각이라고 불렀어? 그걸 뒤에다가 두시면 돼. 감사합니다. 아니 사람을 갑질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가지러 가야 되잖아 보통은. 근데 내가 이러고 그냥 가지고 와봐 뭔가 이런 느낌으로 서 있었어. 자 어쨌든 자 요거 무슨 각이라고 했어? 꼭지각이라고 했지. 그러면 꼭지각에 요 AD는 무슨 선이야? 지성이한테 왜 그래? 너 뭐라고? 지성이가? 아 왜 그래 지성이한테? 꼭지각에 무슨 선이야 이거? 시원아 무슨 선이야?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해? 꼭지각에? 꼭지각에 이등분 선은 어떻게 하고 있어? 이거 무슨 변이라고 불러? 그렇지. 꼭지각의 이등변 선은 밑변을 이등분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이등분이야? 수직 이등분이라고 그러지 이거를.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게 끝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가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 얘 때문에 생긴 거야. 얘가 성질이야. 너희 혹시 인과관계 알고 있니? 인과관계가 무슨 뜻인지? 인과관계. 알고 있는 사람 손? 모르고 있는 사람 손? 손이 없다 손? 왜? 어머님한테 말해야 돼? 제가 사기돼요. 그거 좀 이따가 하면 안 돼?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이상한 노래 틀어놓고 막 엄마한테 얘기 해놓고 아니 엄마가 사랑한다 하면서 근데 그거 왜 내가 이게 곤란하냐면 지금 그 어머님께서 니꺼 핸드폰을 좀 관리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 나한테. 어머님께서 너희 어머님께서 관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걸 줘버리면 알바노가 아니라 나는 을이라고 나는 그냥 노예라고 난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뭐 립싱크 아니? 자,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거 무슨 뜻인지 모른다 손? 안다 손?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대답을 하세요. 왜? 무건수행을 해? 아, 그걸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완벽하게 모르면 모르는 거야. 지성 알겠지? 지성 알겠지? 인과관계는 원인하고 결과야. 원인하고 결과는 알겠지?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써주세요. 첫 번째는 그림을 먼저 그려줘. 알겠지? 아까 그렸던 거 그 다음에다가 자, 이등변 삼각형 먼저 그려보고 그 다음에 꼭지각에 이등분선 그려서 각도 표시, 그리고 각도 표시, 길이 표시, 길이 표시 다 해주고 그거에 대한 결론은 이렇게 써주면 돼. 알겠지? 수학 시험 봤어요. 학교에서? 네. 잘 봤어? 점수 안 받았는데.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잘 봤다 안 봤다는 알 거 아니야. 잘 봤어요. 아유, 잘했어. 그것도 무슨 부적이야 그것도? 어 뭐라고? 어 그 저기 필기구 이외에는 꺼내지 마세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그냥 끌킨 거 아니야? 아, 끈적이네. 몰라요, 나는 아니야. 아니, 나 없어.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 한번 해볼게. 그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거든.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면 돼. 이게 뭔 소리냐면 정의를 만족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인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거는 정의대로 그냥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없으면 이등변 삼각형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 이건 아니겠지. 자, 두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괜찮은 거야.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첫 번째 밑각이 서로 같다라고 나와있지. 그치? 근데 지금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인지 모르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이등변 삼각형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고 각에 대한 정보가 있어. 그러면 각 중에서 두 개의 각만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삼각형이 그냥 대충 있는데 여기 각이 x고 여기 각이 y고 여기 각이 z야. 그럼 x, y, z를 무슨 각이라고 불러줘? 시원아 무슨 각이라고 불러줘? 삼각형의 내각이라고 부르지. 자 혹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이어서 설명을 해주면 지금 여기가 내각이잖아. 그럼 여기는 무슨 각이라고 불러줘? 왜? 각이라고 불러주지. 지성아 기억나? 기억나지? 예찬이 기억나니? 그럼 여기에서 두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괜찮다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각 x의 크기랑 각 y의 크기가 같은 게 확인이 되면 이 삼각형은 자연스럽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 자, 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잖아. 근데 그 같은 각을 무슨 각이라고 불러? 밑각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x하고 y가 서로 밑각이 되는 거고 밑각을 끼고 있는 이 변을 뭐라고 부를까? 무슨 변이라고 부를까? 밑각을 끼고 있는 변. 그렇지. 밑변이라고 불러. 예찬이 이해됐어? 여기가 밑각이고 여기가 밑각이니까 여기가 밑인 거야. 밑변이지. 그럼 어디 변하고 어디 변이 같은 거야? 여기 변하고 여기 변이 같은 거겠지. 이런 식으로 역으로 추적해서 찾아낼 줄도 알아야 돼.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가 끝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 자, 11페이지에 11페이지 보기 전 10페이지에 2번 문제 풀어주세요. 답 그냥 책에다가 써놨대. 잘했어. 뭐 3, 4번도 이어서 풀어줘도 돼요. 시원아 그 덮을 거면 여기 있는 박스 풀어줘. 이거 나랑 같이 볼 거라. 그 2, 3, 4번 다 풀었니, 지성아? 네. 갔다 와. 예찬아, 뭐 물티슈 안 가져왔대? 때? 지성아, 물티슈 가져와줘, 올 때. 지성이 셔틀이야, 뭐야.
그 확인 1번 문제도 한번 내줘. 괜찮아. 그 밑에까지 다 풀었지. 5시에 시작해서 잠깐만 5시에 시작해서 6시 10분에 끝나. 그럼 10분 쉬고 6시 20분부터 7시 25분까지 하고 25분부터 10분 쉬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보러 가. 너희 쉬는 시간? 아, 네가 만약에 5시 30분에 오면 아, 너 쉬는 시간? 네. 저기 문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35분에 7시 35분에 시작해서 8시 45분까지 하고 10분 쉬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야. 왜? 뭐 지금 쉬는 시간 할래? 어, 그렇지. 당연히 안 되지. 어, 발로 차 버렸다. 유찬아, 뭐야? 풀다가 잤어? 어? 풀다가 잤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맞아, 조금 어렵긴 해. 어렵긴 했어.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제 시험 보러 가는 친구는 없지, 그러면? 어, 예찬이 제 시험 보러 가야 돼? 응? 자, 여기 볼까? 확인 1번 볼까? 확인 1번이야. 확인 1번. 다음 페이지 확인 1번. 지성이도 그냥 일단 문제 보자. 아까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자, 먼저 문제 첫 번째 조건이 A, B하고 A, C가 같은 2등 변삼각형 A, B, C야. 그럼 여기에서 A, C랑 A, B가 같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고 자, 우리가 도형에서 꼭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길이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각에 관한 거야. 자, 길이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있는데 여기 전체 길이가 A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라고 주어져 있으면 어디 길이를 알 수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쪽 길이를 알 수가 있지. 맞아? 그러면 여기 길이는 몇이야? C라고, 아 뭐야, A-B라고 써주면 돼. 요걸 찾아내는 게 되게 헷갈릴 거거든. 도형이 조금 복잡해지면. 이게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각인데, 각의 크기가 여기 전체 A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B라고 나와 있으면, 요 나머지 각이 몇이야? A-B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어. 그럼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여기에서 지금 각도가 106 하나 나와 있지. 지성아 맞아? 106 하나만 나와 있는데 이 106하고 연관돼 있는 게 지금 이쪽 삥 둘러서 요 각이거든? 요거 몇 도야? 180도지. 그러면 자, 여기 180도니까 여기 106이랑 여기가 몇 도야? 70? 4도 맞니? 그럼 여기도 74가 되겠지. 왜? B, C, D가 2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이 서로 같은 거잖아. 밑각이 뭔지 바로 찾아낼 수 있겠지. 이제는 이 왼쪽에 있는 문제 풀어봤으면. 그치? 그러면 우리 어떤 거 구해야 돼? 여기 X각을 구해야 되지. 그럼 요 X각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 X각은? 자, 길이가
여기 전체 각이 74인 게 보이잖아. A, C, B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쪽 각만 알면 되거든. 이쪽 각은 74, 74 여기 있는 각 더해서 180이라는 걸 이용해 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 각은 180에서 74, 74를 빼주면 몇이야? 32. 32니? 그러면 74에서 32를 빼서 42라고 해주면 답이 되겠어요. 다음 확인 2번 해볼게요. 그 여기 1, 2번 내용 있잖아. 진짜 굉장히 많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꼭 알아놔야 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고3 때 수능 보잖아. 내가 수능 보는 애들도 가르쳤는데 도형도 나오거든. 수능에서 그 미적분이랑 수학2 이런 부분, 아니 수학1에서 미적, 수학1 미적분 부분에서 이런 거 도형이 나와. 근데 애들이 이걸 못 보고 자꾸 틀려. 알겠지? 그래서 이거 보는 연습을 잘 해둬야 돼. 자꾸 이등변 삼각형이 피사의 사탑 같아. 살짝 기울어져 있어. 자, 여기 볼까?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 있으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모두 다 써주면 되거든. 자, 첫 번째 성질, 밑각이 서로 같다. 두 번째 성질, 수직 이등분한다. 자, 그러면 여기 25였으니까 이 오른쪽 부분도 25가 될 거고, 자, 여기 90도지. 90도, 25도. A, 여기 C. 이거 삼각형이지. 그럼 내각의 합이 뭐야? 180이 나와야 되는 거 맞아? 내각이면 이 4이 아니라 인이거든? 그러니까 삼각형의 이 안쪽 각을 의미해. 알겠지? 그럼 여기 90, 25 더하기 몇을 해야 될까? 25 더하기 90 더하기 몇을 해야지 180이 나와줄까? 60? 65도. 그래서 여기가 65도가 나와주면 될 거고, X는 너무 간단하지. 여기 7 한짝 있으니까 7도 한짝이 더 있어서 X가 14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답 쓸 때 여기 X cm라고 나와있잖아. 그래서 그냥 답을 X는 14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Y도 도 표시가 돼 있지. 그래서 도 굳이 안 쓰고 그냥 65라고 써주면 돼. 알겠지? 다음 확인 3번 해볼게요. 아, 예찬 오늘은 오는데 좀 오래 걸렸어. 길이 막혀서? 아니면 뭐? 아, 그 학교 끝나고 좀 자서? 아, 자면서 와서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원래 5시 반에 도착한다고 하셨는데. 아, 시온이는? 몇 시에 도착했어? 6시? 근데 지성이는 일찍 못 오니? 지성이가 제일 가깝지 않아, 여기서 집이?
지성아 일찍 와서 공부해도 돼. 내가 공부할 거 맨날 만들어 놓거든. 학원이요? 그냥 6시 반에 딱 맞춰서 오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뜰 거 아니야. 학교 끝나고 밥 먹고 하면. 집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멍 하고 있지 말고. 뭐 하는데? 숙제하고 있어요. 다른 학원. 다른 학원 숙제? 자, 여기서 질문. 이 그림에서 이등변 삼각형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세 개. 세 개 맞아? 예찬이 세 개 맞아? 어떻게 세 개? 근데 문제 조건을 잘 읽어보면 먼저 BC랑 BD가 서로 같다는 말이 있을까? 그리고 각 BD, BDC랑 BCD랑 같다는 말이 있을까? 없겠지. 그래서 모른다가 답이야, 일단은. 여기 BCD가 생긴 게 이등변 삼각형처럼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아직은 모른다야. 왜냐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될 조건 두 가지를 둘 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거든. 조건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문제 풀 때 저게 쓸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그냥 그림만 보고 추측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인스타그램 게시물 같은 거 넘기다 보면 여기에는 사자가 몇 마리 있을까요? 있잖아. 막 15마리 이상이면 IQ 150 막 이런 것들 혹시 본 적 있니? 본 적 없어, 예찬아? 없어? 난 많이 뜨던데. 그래서 그냥 그림만 보고 추측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은 확실하게 몇 개 있어? 두 개는 확실하게 있지. 시원아, 맞아? 맞아? 그러면 여기 각이 X야. 여기랑 같은 각이 어디일까? 여기겠지. 그럼 여기도 X라고 써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러면 X, X를 이용해서 어디를 쓸 수 있을까? C, 여기 D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여기 A를 표시를 해놨는데 CAD를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 CAD가 뭔데? 두 글자로 외곽, 외곽. 그러니까 자 봐봐,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이렇게 쭉 이어서 여기가 A잖아. 그러면 이 각을 우리가 삼각형의 외곽이라고 부른다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외곽은 여기랑 여기 각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 요거 기억나? 요런 거 잘 봐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몇 X가 되는 거야? 2X가 되겠지. 그럼 여기도 몇 X가 돼? 2X가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제 안 써준 게 뭘까? 안 써준 게 뭘까요? 또 외곽에 합을 해주면 돼. 지금 여기에서 구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거든. 첫 번째 방법은 자, 지금 여기 2x 있지. 여기 있는 2x 있지.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a, c, d를 구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a, c, d를 x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지. 표현하는 거 가능하지. 근데 이거를 표현을 해서 여기 여기 여기를 합이 180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요거는
계산이 너무 귀찮거든. 그래서 1번은 조금 웬만하면 조금 자제를 해주고,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자, 여기 외곽을 이용해 주는 거야. 이 150의 정체가 외곽이거든. 105도의 정체가 외곽이야. 삼각형 뭐의 외곽? 삼각형 D, B, C의 외곽이야. 그럼 이 외곽에 대응되는 각은 이 X하고 EX가 되겠지. 그러면 X 더하기 EX, X 더하기 EX가 몇이 돼? 105도가 돼. 그러면 3X가 105인 거잖아. 그럼 X는 몇이야? 30? 35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이해됐다, 손? 됐어? 지성이 됐어? 잘했어. 정리 한번 해주세요. 끝. 아니다. 다음 문제부터 해야 돼. 일단 책에다가 풀어줘. 그래서 삼각형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는 게 외곽이거든. 그리고 확인 5번 문제는 외곽을 극단적으로 이용을 해주는 문제야. 4번 풀어요? 아니 4번. 방금 내가 확인 5번이라고 했지. 확인 5번이 외곽을 극단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야. 그래서 일단은 확인 4번 먼저 해주세요. 다 됐으면. 시원님 다 됐어? 뭐야? 뭘 쓴 거야? 자 봐봐. 지금 여기 보면 요 x 있으면 여기 b도 x가 되겠지. x 체크해 줄래? 그러면 요 xx의 외곽이 cad가 되겠지. cad. 아니 그러니까 봐봐.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x고 여기도 x니까 여기가 몇 x가 되는 거야? 2x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2x니까 여기도 2x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x고 여기 2x니까 외곽에 105도가 되는 거. 그러니까 x 더하기 2x가 105가 돼서 x가 35도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 시훈아 다시 풀어봐야지. 내가 설명해준 거 그냥 끄덕거리면 집에 가서 남는 게 없어요. 직접 풀어봐야 돼. 뭐지? 예찬아, 무슨 일 있어? 오늘 왜 이렇게 수업 태도가 좋아? 평소 같았으면 여기에서 갑자기 막
막 이상한 드립 치면서 막. 시연아 3번 됐어? 응? 여기가 75이잖아요. 응. 얘가 75이라는 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 전체가 75냐고? 여기가 75. 어 그렇지. 근데 자 봐봐. B, C, D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 그래서 B, C, D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안 돼. 왜냐하면 BC의 길이랑 BD의 길이가 같다라는 말도 없고 여기 각 BCD랑 각 BDC가 같다라는 말도 없어.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안 되고 자 여기 XX 있지. 그럼 여기가 EX야 외곽. 그리고 ACD는 확실히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래서 여기 밑각이 EX니까 여기도 EX야. 그래서 X랑 EX의 외곽이 105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X 더하기 EX가 105도. 알겠지? 확인 4번 다시 풀어봐야 돼. 시원하게 이해됐어 그거? 희찬아 고쳐줄까? 시원아 이해됐어? 그래서 처음에 말했을 때 내가 그 이등변 삼각형 개수 물어봤잖아.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얘기를 했던 거야. 알겠지? 지성이 답 봐봐 4번 50 50도 체구는 너무 크지 지성아 어? 아니 지성아 나 궁금한 거 있거든. 이걸로 사진이 찍히니 근데? 확대 같은 건 다 찍히는데 0.5 카메라가 아 그래? 가서 보여줄게요. 다 했어? 근데 분수 나와요. 분수는 아니고 소수가 나와. 어 똑같은 말이구나. 어. 누구 같으세요? 봐봐. 누구 같으세요? 어? 송준아 선생님 아님? 어떻게 아세요? 뭔가 많이 봤거든. 제 친구가 찍어주는데 어. 이건 누구 같으세요? 나 아니야?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제 친구랑 같이 올라갔었거든요. 여기를 왜 올라가? 아, 선생님 보면 일요일 날 쌤 없어 문 닫혀있어가지고 어? 네 친구도 여기 다녀? 아니 이렇게 준우랑 아, 그 영어 준... 끝나고 여기 아. 왔었거든요. 아니 이거 그 초상권 침해 아 어디다 안 올려서 아 그래? 어디 올려줘 제발 나 빨리 고소해가지고 한 6억 올려도 돼요? 어? 디씨 그거는 좀 진짜 너무 이 정도만 더 프리깅 아니요 하면서 올려도 돼요? 어? 그러면 얼마 정도 뜯어내면 될까? 어차피 준우네 집 뭐 한 15억 정도 배상을 해도 이렇게 무너질 만한 집은 아닐 거 아니야. 춤추지 말고 여기 볼까? 문 율동을 추고 있는 거야. 율동 아니에요. 자 봐봐. 아니. 아니야. 그것보다 살짝 커. 자 봐봐. 65도 아니에요. 맞아. 어.
자, 봐봐. 문제 보면 여기 체크 안 한 게 있는데 여기랑 여기가 서로 같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 좋니? 맞춰서. 자, 봐봐. 여기가 몇 도일까? 여기랑 여기는 서로 같겠지. 근데 여기 여기 80 더해가지고 180이 나와줘야 돼. 그럼 여기를 50 나눠 갖는 거 아니야?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자 이쪽 각을 체크를 해줄 수가 있을 거거든. 그러면 요 80이랑 요 50을 더해주면 여기가 몇이야? 130이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가 몇 도일까? 여기 점하고 점이 서로 같은 거니까 둘이 나눠가서 여기가 65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65니까 이쪽 총 더해가지고 몇이 나와? 115도가 나오지. 자, 얘랑 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도 x가 되겠지. 그럼 봐봐. x 더하기 x 더하기 115가 180이 나와줘야 되고 이 x가 얘 이항시켜주면 65가 될 거고 x는 2분의 65인데 우리가 2분의 65보다는 32.5도라고 써주는 게 더 괜찮아요. 사실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답지에 32.5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뭔가 각도는 0. 몇으로 소수로 써주는 게 조금 더 예쁘거든.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아 사실 컴퓨터에 입력할 때 뭔 생각하는 거야? 내 말 듣고 있어? 컴퓨터에 입력할 때 보통 분수보다는 소수로 입력하는 게 편하잖아? 내가 뭐 컴퓨터 같은 거 막 쓸 때 각도 입력할 때 그렇게 해서 그런 거 같아요. 아, 나 물리학과잖아? 물리학과에서 뭐 입력하고 막 그러던데. 아니? 였었다 이거지. 자, 다음 5번 볼게요. 지성이 이해됐어? 예찬이도 이해됐어? 5번이요. 여기 스포일러 하지 말라고. 너네집 안방에서 넷플릭스 보고 있니? 영화관이야. 옆에서 막 아, 저 사람이 범인 아니에요 막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시성아? 좀 이따 갈 테니까 내가 조용히 한번 확인을 해줘. 어? 뭐라고? 내 욕했지? 내 욕한 거 아니에요? 올리는데? 쇼츠만 안 올리고 있어. 슈츠? 어 게을러가지고 내가 나락은 아니고 슈츠는 더 잘 보는 거지. 아니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시온아 5번 풀었어? 네. 어 잘했어요. 봐봐 어딨어? 이건 솔직히 쉽게 없어서 그냥 사라질 수 있잖아. 맞아, 5예요. 말로 설명해도 되니? 자, 말로 설명하면 안 되겠다. 지금 그 그림에 있는 거랑 내가 써주는 거랑 좀 잘 비교를 해보면서 봐봐. 알겠지? 지금 보면 각 D, A, C 각 D, A, C 보여? 그거 몇 도라고 나와 있어? 40도라고 나와 있잖아. 140도 어디 140도로 적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각 A, B, C가 있고 각 A, C, B가 있지.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얘가 몇 도야? 얘가 20도라고 나와 있지. 근데 이 둘을 더해 주면 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니? 왜?
왜? Why? 그러니까 왜 2를 더해주면 40이 되는 거야? 무슨 각이어서? 얘가? 어, 그렇지. 외곽이어서. 얘가? 외곽이어서 얘도 20이 돼주는 거야. 그래서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CDA는 몇 도일까? 180에서 140을 뺀 40도.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돼가지고 X가 5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냥 생긴 거 비슷한데? 이렇게 해서 풀면 절대 안 돼요. 알겠지? 나와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얘네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를 알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가주면 돼. 알겠지? 6번이 마지막일 거야. 6번하고 그 다음에 그거 그만 똑딱거리고 마지막까지 똑똑딱하면 어떡해. 6번 해주세요. 그만. 뭐 난타하니? 같이 볼까? 다 됐어? 풀어봤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뭐야 얘는? 아니, 못한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냐고. 알겠지? 자, 봐봐. 지성이 봐봐. 넌 봐야 돼, 지성아. 넌 봐야 돼. 틀렸어요? 너무 완벽하게 틀렸어요. 자, 봐봐. 지금 종이를 접는 거잖아. 그치? 지성아, 여기랑 여기가 서로 어때야 될까? 다시 펼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쪽으로 딱 맞물리거든?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같아. 근데 봐봐. 지성아, 봐봐. 여기가 카고 여기가 카고 무슨 각일까? 무슨 각이라고 표현을 할까? 무슨 각으로 무슨 각이라고 표현을 할까? 이 관 이 각하고 이 각의 관계가 무슨 각 관계일까? 엇각이지. 그럼 서로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가 30도가 되겠지. 그럼 요 60은 무슨 각이라고 표현을 해줘? 요 삼각형에 대해서? 시온아? 요 60이라는 각은 이 삼각형에서 무슨 각이라고 표현을 해줘? 외각이지. 그래서 x 더하기 30이 60이어가지고 x가 3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잘생겼어요. 지성이 잘생겼어. 응. 아니 진짜 좀 너 왜 비웃어? 너 왜 지성이 비웃어? 부처님 모르겠어요. 알겠지? 일단은 이번 타임은 여기까지 할게요. 싫어요.